읽어주시겠어요? 네, 삼구이사님. 친구가 저 몰래 살 빼고 있었어요. 몰래? 뭐지 이게? 뺄 수 있는 거 아닌가? 분명 같이 많이 먹었는데 저... 저만 살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유가 있었어요. 친구는 홈트에 아파트 계단 오르기까지 운동 안 한다더니 딱 걸렸어, 딱 걸렸어. 아, 두 분 아니 같이. 근데 이거를 아 잠깐만 아니 이거 근데 이거 좀 아니 이거는 목욕의 시간에 좀 그렇다. 저 몰래 살고 있어. 아니 그럼 만약에 분한 건 알겠는데 그게 같이 빼자고 하면 같이 뺄 요량이었나 보죠. 아니 다이어트를 꼭 함께 시작해야 하나요? 아, 몰래 하는 거예요? 다이어트가 원래? 신기하네. 이거 무슨 마음이지? 몰래 하는 모르겠다. 건 뭘까요? 그니까 근데 같이 많이 먹었대잖아요. 아 많이 먹고 집에 가서 몰래 운동을 했구나. 아 이건 좀 배신감 들지. 운동을 안 한다더니 이제 딱 걸렸다고. 근데 이게 아, 되게 묘하네요. 아 열받긴 하겠다. 이상한 거지. 계속 나만 찌고. 그러니까 계속 맨날 같이 밥을 같이 먹는데. 예를 들면 야식을 맨날 같이 먹었는데 자꾸 나만 얼굴이 빵빵해져. 야 너 운동했어. 아 정말 이 멘트가 그리고, 정말 취재네요. 저만 살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느낌표가 문장이 엄청 많아요. 계속,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읽은 거예요 여러분. 느낌표가 엄청 많아요. 아, 자, 뭐 드릴까요 이분? 아 이분 어떻게 해야 되지? 떡티슨 드릴까요? 어 그래요. 화끈하게 한 번 더 아, 드시고 콜라? 어, 아, 치킨 콜라? 치킨 콜라 그죠? 자, 열량 높은 걸로 보내드립니다. 아,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릴게요. 너무 화내지 마요. 분화하지 마요. 아 웃겨. 진정해 진정해.